처지는 지금 부동산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에 어떻게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또 똑같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요즘 2030 세대들의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아진 전세 금액의 부담을 크게 느낀 뭐 30대 자녀분들이 대다수 친정이나 시댁의 힘을 빌려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려고자 하는 캥거루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릴 거고, 이 기사 속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이 네 분 30대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무주택 자격 유지하면서 청약 도전을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갭투자로 매수하고 부모님 집에 차라리 들어가서 거주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첫 번째 30대 인터뷰입니다. 자, 동작구의 한 전용 면적 34평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이 직장인 이모 씨 37세입니다. 자, 6월달 집주인에게서 실거주 할 테니까 나가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자, 부랴부랴 인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보증금이 약 2년 전보다 3억 원 가까이 올라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씨는 결국 아내를 설득해서 마포구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약에 7번이나 떨어졌지만 요즘에 나오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 확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당첨이 되려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자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본인도 부모님 자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약 2년만 살다 나가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뒤가 걱정이다. 부모님 자택에 2년만 거주하고 2년 뒤에 나와서 또 어딘가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크다라며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아내도 힘들고 또 부모님들도 힘들고 중간에 껴져 있는 남편도 힘든 겁니다. 셋 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39살 권모 씨의 인터뷰입니다. 자, 2년 전부터 벼르던 아파트 마련을 포기하고 캥거루족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2년 동안 약 1억 원 정도를 모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려 했던 아파트가 약 2년 동안 2억 원 넘게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권 씨는 2년 전 가격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갈 수준이 됐다면서 우선 청약을 노려보고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매수 기회를 엿볼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한 두 번째 인터뷰자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의 뜻대로 부동산 하락장이 왔을 때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세 번째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 처가살이를 시작한 결혼 3년차 직장인 37살 최모 씨는 2월 달에 갭투자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파트를 샀다라고 합니다. 최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갚은 뒤에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함께 양가 도움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최 씨는 집 매수 시기를 놓고 아내와 좀 다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아 큰맘 먹고 집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사버리니 차라리 후련하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따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부 간에 이견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이견 충돌이 많았는데 결국엔 샀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인터뷰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부부는 캥거루족을 원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동거를 원치 않은 경우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직장인 이모 씨 35살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친정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부탁했는데 친정 부모가 불편하다며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사위랑 같이 한 공간에서 거주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겠죠. 남편도 우리 장모님과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처가살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이 낮은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데 출퇴근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분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뉴스 기사에 총 4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4분 중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분이 누가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이 4분 중에 마지막에 살아남는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하신 분의 가장 큰 요점은 뭐였냐면 청약을 약 7번 정도 도전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청약에 도전을 할 거고 전셋값 하락할 때까지 버텨보겠다.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죠. 과연 첫 번째 인터뷰 하신 분 말씀처럼 청약에 계속 도전하면서 전셋값이 하락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전셋값은 앞으로 더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청약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주변에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청약 도전했는데 결국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된다라고 한들 대출이 나오겠습니까? 따져보셨습니까?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따져보시고 청약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사전 청약에 본 청약 입주 때까지 엄청난 긴 시간을 우리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캥거루족으로 부모님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2년 뒤에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그 2년 뒤에 전세 가격은 가만히 있냐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 전세로 전전긍긍 이동을 할 텐데 앞으로 전셋값 폭등은 예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큰 요인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하락장 때 그 기회에 따라서 좀 매수 타이밍을 보겠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본인이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왜 여태까지 매수 안 했죠? 본인의 지금 처지를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처지는 지금 부동산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에 어떻게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 뭔가 종잣돈, 시드머니가 있어야죠. 아니,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그 시드머니로 더 큰 자산을 이룰 텐데. 아니,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큰데 돈이 없어, 돈이. 아, 돈이 있어야 뭔가 부자가 되죠. 뭔가 시드머니, 이 종잣돈으로 뭔가 활용을 해서 돈을 크게 벌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꾸 부자만 될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택이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활용해서 그 주택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할 텐데 주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꾸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택이 있는 사람이 지금의 정책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어떤 정책이 계속 바뀌는지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와 아예 주택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금이 얼마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락장 때 어떻게 매수해?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돈 다 벌게요? 말 같지 않는 얘기예요. 말 같지 않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아, 현금 보유 들고 있다가 부동산 폭락할 때 매수하겠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 돈 다 벌었다고. 그랬으면 본인의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비관적이었던 무주택자분들이 뒤늦게 나와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반대로 부동산이 폭락하면 투자하셨던 그 전문 투자업자 분들도 어떻게 해요? 투자를 못한다고요. 무서워서.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고. 그런데 부동산의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 부동산에 들어오겠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앞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주택으로 자산 가격을 계속 형성하려면 반드시 내 집은 있어야 되고 반드시 투자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계속 바뀌는 이런 정책과 세금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과 현황들을 다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심조차 없죠. 그런 분들이 무슨 이게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부 간의 이견 충돌이 많았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좀 받아서 매수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영혼을 모아서 매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상승기 후반장에 머물러 있지만 반드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은 반대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리스크를 안고 집을 사는 꼴이 된 거죠. 따라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지금 그렇게 반대했던 배우자가 반대로 엄청나게 구박을 할 겁니다. 그죠? 당신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 받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져.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집 팔어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또 이렇게 구박을 받았던 배우자는 또 어떻게 해요?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다만 이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자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부동산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존재한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버티셔라, 버티셔라.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가장 큰 요인은 본인이 뭔가 월에 원리금 어느 정도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값이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 또 가격에 변곡이 생겨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걸 인지하고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분과 아예 부동산이 하락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길 권장해 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 외곽에 있는 값싼 전세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분이었죠. 그래서 부모님 자택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사위와 살기 굉장히 꺼림직하겠죠, 사실. 그러니까 사위도 굉장히 불편하죠. 장모님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서로가 다 불편한 상황이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차라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속 살아야 되니까 외곽으로 밖에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결국엔 값싼 외곽 일대 전세로 옮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일대의 값싼 전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그 지역에 또 전세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지금이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렇게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매매 금액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외곽 지역 일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곽 지역 일대 계속 전전긍긍 도심지와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 도심지 일대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중에는 반드시 또 도래가 될 거다. 따라서 이렇게 총 네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엔 이 중에 끝에 웃을 수 있는 분이 누가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 3번 분이 그나마 웃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 명들의 사람들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 이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부류 중에서 가장 그나마 웃을 수 있는 분이 3번 분이다. 3번 분. 결국엔 집이 있건 집이 없건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뭐 안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에 1억을 벌건 연에 1000만 원을 벌건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겁니다. 나가는 지출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생활해왔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생활에 또 써야 될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산이 많다라고 해서 다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힘든 건 다 똑같아요. 따라서 이분은 영끌을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해서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집이 없어요, 전부 다. 결국엔 나중에 누가 승자예요? 이분이 승자라고. 여태까지 전세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집을 사고 싶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내 집 마련을 할 시드머니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엔 지금처럼 계속 인플레이션이 증가되고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이 집이라는 실물에 대한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1번, 2번, 4번, 이번 분들은 나중에 청약에 당첨이 되지 못한다면 또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리고 청약, 이 본청약 그리고 입주택까지 기간이 상당 부분 엄청나게 길어져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을 불이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집을 그냥 샀었어야 됐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또 똑같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영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기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3번분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